자,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 3장 25절입니다. 로마 3장 25절. 로마 3장 25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Propitiation이라고 하는데 Propitiation. 여기서 여러분들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나 Redemption, 구속이라는 단어나 차이점은 구속은 값을 치르고 여기 사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생각하면 노예를 값을 치르고 자기 것이 돼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주셨어요. 그 구속이에요. Redemption. 주님의 피로써 구속해 주셨단 말을 해요. 그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줬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받아줬다는 거죠. 주님의 피를 통해서 다른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please 되셨다는 말이거든요. 53장 이사야서 53장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expi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expiation 그거는 이제 뭐 속죄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런 거는 죄를 이렇게 태워버려 완전히 태워버린다는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조금씩 틀려요. 조금씩 틀린데 이 화목제물은 주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대가를 치른 걸로 인해서 이제 그 페이가 만족됐다 이제 그런 아이디.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보면 그를 사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그러죠? 예. 여기서 please라는 단어 쓴단 말이에요. 기쁘시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만족됐다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의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오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입니다. 지금 이게 이사야에서 나오는 것이 로마 3장에 나오는 그 아이디어 주님의 피로서 피를 통해서 희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만으로 우리가 화목제물 대신 그분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해되고 이런 아이디어. 근데 이것을 주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지금 많은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주님의 피로서만 구원 받는 게 아니라 피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에 올라가면 그 무식한 목사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 한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 받는 그 때문에 저기는 이다이다 이런 식으로 무식한 사람들이 로마서를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따라 행함이 있고 뭐 플러스 플러스하고 나는 게 캐톨릭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문선명서부터 모든 사이비 종교들이 다 행위 구원하는 다 행위 구원. 걔네들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러면 장사가 안 되거든. 자기네 교회 올 이유가 없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만이 말을 듣고 따라야지 구원받는다. 그래야지 장사가 되지. 여러분 잘 보면 캐톨릭에서부터 사이비 종교까지 다 믿음 플러스 행함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 이단인가. 진짜 이단은 지금 교회 시대에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애들이 이단. 지금 아주 웃긴다고 했지. 그 구원파 때문에 여러분들 구령하러 나갈 때 그런다며 침략이라고 구원파입니까? 안 믿습니다. 구원파처럼 믿으려면 안 믿습니다. 이런다. 완전히 마귀가 구원파를 써가지고 복음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 우리 거기서 속은 사람들도 많이 지금 돌아오고 있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분들. 그 사람들은 알고 그 성도가 바이블로 성도가 되는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파에서 못 빠져나와. 그게 사탄이 쓴 거니까. 그거를 성령대로 믿는 사람 나오기 전에 사탄이 써가지고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다 막아버리는. 왜? 구원파다 이게.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 여러분 놀랍죠. 사탄이 엄청 영리한 거예요. 복음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자,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그 화목제물로 죽으신 보람이 있는 거지. 피 플러스 뭐가 되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그게 이제 프로피시에이션이고 화목제물.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것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 이렇게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번역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for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for the remission of sins라는 단어가 나오고 for the remission of sins. 성경에 딱 네 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외에 네 번에 걸쳐서 for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because of지 에? 뭐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이전에 지은 죄를 사심으로 그랬다고.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 전에 사셨다 이게. 몰랐어? 일시적으로 동물의 피로서 사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구속을 통해서 그의 의를 선포하신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for the remission of the sins that are past라는 단어, that are past라고 past 과거의 지은 죄예요. 이전의 지은 죄. 알아요? 앞으로 죄사함을 해주겠다. 그 우리가 지금 프리칭하는 거랑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우선 성경에 몇 군데 있는 것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거기도 for라는 단어가 나요. for 마가복음 1장 4절 그것은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구약 때 죄 용서 받았잖아요. 에? 구약 사람들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지옥 갔어요? 아니요. 죄 용서 받았어. 뭘로? 동물의 피로써.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에. 마가복음 1장 4절에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이것도 마찬가지 for라는 단어가 나오고 네?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누가복음 3장에도 마찬가지 보세요. 이게 지금 구약의 십자가 전에 주님께서 이전에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3절에 그가 요단강 주변에 있는 온 지방에 가서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그쵸? 여기도 for라는 단어가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알아요? 마태복음 26장 하나 더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그래서 변경된 성경대로 이걸 없애버리고 또 번역도 잘못하고 그래가지고 과거에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 거에 대한 그거를 잘 모르게 만들어버렸네. 지금 거의 헷갈리게 만들어. 26장 28절에 보면 얘는 이것이 그들을 사심으로 인해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신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다. For the remission of sins. 그렇죠? For the remission of sins. 네?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For라는 단어.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금 가르치고 지옥 보내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 네 군데 지금 로마서 외에 네 군데
그 단어가 나와요. 그 레미션이라는 단어 많이 나와요. 리뎀션도 많이 나오고 문제는 for도 for가 어떻게 해석되느냐 이거. 그다음 past.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여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뭐야?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네들이 율법화해서 죄들의 사함을 받았었다 이거지. 어?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이것을 회개하는 이걸 가지고 지금 침례받아라. 그래야 구원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지옥 보내거든. 물중생을 가르치고.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 구약 때도 실질적으로 죄사함을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걸 해주셨는데 주님이 justify 될 수가 없어. 그거 가지고 사탄이 아니 왜 제가 죄 졌는데 왜 용서해 주냐? 그거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엿장수 마음이라고 칼빈 주차처럼 내가 다 얘네는 구원해졌다. 얘는 구원해, 얘는 지옥 보내고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 그게 뭐 의롭지가 못하다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도 죄를 용서해 줬지만 일시적으로 본인이 의롭다 함을 입으려면 본인 육신의 몸으로 와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본인이 빚값을 치러야 돼. 그래야지만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라 그 차이점. 그러나 구약 때도 죄사함 해줬다고. 그거를 해결하신다 이거야 십자가에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그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셔. 그렇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욥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22절 보세요.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뭐예요?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나. 피 흘림이 죄사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다. 이 말은 지금 뭐예요?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피로써 죄사함을 받았다는 소리거든.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에도 피로써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나 그 피는 예수의 피가 아니라 이거지. 동물의 피라 이거야. 동물의 피. 그래서 18절에는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드려진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종새의 양털과 우수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느니라. 더 나아가 그는 피를 가지고 성막과 섬기는 데 쓰이는 모든 기명들에 뿌렸느니라. 이렇게 율법화해서 이것을 뿌림으로써 정결케 됐다 이게. 이해가 가요? 그래서 죄사함을 해주긴 해주셨는데 죄를 완전히 죄를 하지 못하셨다 이거야. 그거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이거야. 출애굽기 34장 보세요. 그 당시에 죄는 어떻게 되느냐. 죄는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4장 일시적으로 용서함만 된 거예요. 그 차이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그 기존께서 배우고 구원파에서 배우고 막 그냥 구약 짬뽕 해가지고 다 뭐 예수님의 뭐 피 그 그런 애들도 다 그 거짓말로 배운 거다. 예수 믿고 무슨 구원을 받아 구약 때.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뭐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기를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뭐해? 결코 깨끗해 되지 않는다. 알아요? 죄악과 허물과 죄를 뭐해? 용서해 주세요. 동물의 피로서 용서를 했지만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게 아니야. 죄가 완전히 제거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쵸? 속죄양으로 오세요.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 병년의 사람들은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래가지고 주님 나타나자마자 죄 짓고 가는 거예요. 그 웃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번개된 성경. 그게 그 박옥수가 말하는 그 죄 뭐 안수 뭐 죄가 넘어갔다는 또 그런 뭐 이상한 또 아, 그런 짓 하는 거. 아, 그런 거 가지고 변경된 성경과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개혁 성경 보고 애썼어, 애썼던 거. 그래가지고 이상한 안수로 만들어내고 그랬잖아 박옥수가. 자, 그 친례 요한한테 안수받을 때 뭐 죄가 넘어갔다는 또 그런 헛소리 했잖아. 응? 여러분 박옥수교회 나왔던 사람 그거 들어봤어요? 자, 그 차이점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로마 3장 25절에서 말하는 것은 과거의 진죄로 과거의 진죄들을 사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피 가지고는 완전히 그 주님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주님이 대신 죽어주셔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죄만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줬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그 뭐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설교를 하지.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심으로써 뭐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10장 봐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에 지금 우리가 전파하는 죄에 대한 죄 사함을 받는다. 사도행전 10장 43절인데 여기서 You shall receive remission of sins 이거잖아. For the remission of sins가 아니라 여기서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미래 패스트가 아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뭐예요? 죄들의 사함을 뭐예요? 받으리라. 네. 여러분 차이점들을 알아야 돼. 지금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지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 거예요. 네? 오래 참았다. 오래 일시적으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그의 의의를 선포하게 되신 거였죠. 이제는 완전히 본인이 정당화된 거예요. 재판관이 너는 무조건 살인했지만 너는 무죄다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본인이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고 이때 십자가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고 그럼 그 전에 십자가 전에는 자기의 의를 선포하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왜 그 약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그래?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고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구약에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자신이 의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죄 없이 태어나시고 죄 없이 사셨다가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의 진노의 그 죄덩어리를 지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가 되셔서 죽었다. 그게 지금 주님의 의롭게 되십니다. 주님이 의롭게 되십니다. 왜? 죄인들을 어떻게 영생을 주느냐 이 죄인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 멍청한 사람들은 예수도 믿고 못도 하고 의롭게 행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퍼펙트하게 돼? 온갖 죄들을 다 져놓고 본인이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예수도 믿고 의로운 생활을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냐고.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이에요. 네가 행함으로 구원받으려면 한 번 더 죄짓지 말고 살든가, 아니면 죄를 졌지만 내가 퍼펙하게 살았으니까 나를 믿고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래. 값 없이 구원받든가 아니면 네 행위로 지옥 가든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의 의로 꽉 찬 사람들은 공짜로 거저 값 없이 구원받으라면 거절해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그래서 이 은혜 복음 안 받아들이는 지금 그 유튜브에 올려놓는 그 목사들이니 그 성경 모르는 자들이 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딱 한 가지. 자기 의로 꽉 찬 사람들이요. 절대로 값 없이 공짜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를 알 수가 없어. 이해할 수 없어. 자기의 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믿는가? 그 답은 하나예요. 자기의 의로 꽉 찬 사람들이거든. 가톨릭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행위구원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 한 번도 죄가, 하나도 죄가 있으면 안 돼. 하나로 갈 수 없어.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쟤는 좀 졌지만 예수도 믿고 또 착하게 살면 선행을 하거나 종교의식 하면 가겠지. 이런 아이들 막연히 가겠지. 설마 내가 지옥에 갈까? 설마가 사람 잡는 날이 이제 나오면 지옥에서. 얼마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설마 사람 잡았네, 지옥불에 떨어지겠어. 수두룩할 거라고요. 지금 아주 그런 목사들이 엄청 나와요. 유난히 나온다고. 구원파 사건 다음에, 세월호 사건 다음에 아주 도배를 했어. 도배를 인터넷에. 그러면 사람들 그 크리스찬 사이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 가면 아주 우리가 순환당해. 어떤 사람이 우리 거 올려놓잖아. 네? 내 설교를 올려놔. 그 밑에다가 그냥 막 욕들 한다고. 행함 없이 구원받는다 그러고, 구원파 목사라는 구원파 목사 뭐 그 비난하면서 자기도 구원파 교리 가르친다. 다 이런 비난들이야 지금 올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 참 안타깝죠. 그렇게 우리가 드러나게 공포를 하고 은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거절할 수 있어요. 그 답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의가 꽉 찬 사람들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절대 그거 버리기 전에 구원받지 못해요. 지옥 가는 것이. 자, 27절. 자, 그래서 이게 그 26절, 25절이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의를 선포하심으로 자기도 의롭게 되셨다. 27절,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이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자랑할 거예요? 자랑할 게 딱 하나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말밖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자, 지금 거기 인터넷에 그렇게 행위구원 가르치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선행도 하고 그 다음에 목사도 하고 그 다음에 못도 하고 못도 하고 그래 자랑한다. 자기가 목사 자랑한다 그래서 구원 받는 얘기지.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그렇죠? 무슨 법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니? 내가 지키면 다 지켰다. 에? 그러고 자랑하면서 구원받았다 그럴 수 있는 얘기지.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밖에 자랑할 때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 예수의 보혈밖에. 그 외에 조금이라도 섞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럽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지고 부족하니까 플러스 뭘 해야 된다 이런 거는 그 보혈의 그 귀중성을 더럽히는 짓이라고.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더 퍼펙하게 만들 수 없어. 예수의 보혈로 퍼펙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철저한 행위의 법으로는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었습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그랬죠.
그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사람들 이 구조를 어떻게 해석할 거야? 네? 그런 사람들 이런 거 해석 안 한다고 기껏 가져온 게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사도행전, 마태복음, 자기네들도 못하면서 그걸 그런 거 같다고 우리 공격하고 있어 지금 신나게. 지네들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하겠어? 여러분 그 거짓 목사들한테 돈 10원이라도 손해보게 해봐. 난리나지. 칼도 그쫓아 없거나 아마? 그런다고 지네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 한다. 그래갖고 지네가 산상수훈을 지킨다 이게. 가가지고 그 양복 웃돌이 벗겨봐. 난리나지 그냥. 더 죽겠어? 큰데 빰 때려봐. 그럼 난리나지. 고소한다 그러지. 지네들도 못 지키면서 네? 산상수훈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웃기죠. 절대로 네? 하나님 말씀 28절에 의하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라고 없이. 그 존 맥카토니 이런 애들 다 지옥 보내면 얘네들은 롤십 셀베이션이라고 어? 그걸 가르쳐가지고 다 끊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쳐 다 지옥 보내고 있는 거야 지금. 한국신문에 그 맥카토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 많이들 따라가나 봐. 어. 뭘 가르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가 가르치는 게 폴 워셔하고 어? 그 다음에 존 파이퍼인지 피퍼인지 파이퍼 그 피리나 불고 있지 왜 나와가지고 다 사람 지옥 보내 어? 칼빈지 아주 그냥 물들은 자 여러분 가서 찍어보라 존 파이퍼 존 맥카터 그 다음에 폴 워셔 이 세 명 지금 한국 사람들이 엄청 쫓아가 다 지옥 보내고 앉아 존 파이퍼는 완전 칼빈주의라 걔는 지가 구원받았는지 지옥받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 존 맥카터는 베티스트 거 컨닝해가면서 비슷하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고 이번에 뭐 거기서 무슨 세미나를 해가지고 몇백 명 목사들이 뭐 근본주의 목사들이 뭐 저쪽에 근본주의는 무슨 근본주의 그 새들이 무식한 자들 한국 사람들 무식하니까 미국 목사 뭐가 뭘 믿는지도 몰라. 신문에 크게 나왔더라. 그쵸? 이번에. 거기서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 자들이 뭐 성경은 영감으로 하고 에러가 없고 그 짓 하면서 걔네들 킹제임스 반대하는 애들이거든. 킹제임스 걔네들 안 씁니다. 그래 놓고 성경은 우리가 없다. 그 말을 누가 믿어. 자, 하여간에.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간증한다.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행함 없이 우리가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러면 저 김 목사는 무슨 짓을 해도 다 구원받는다 또 이렇게 했대. 내가 언제 그랬어. 참 사람들 국어 공부부터 다시 해야 된대. 사도행전 13장 무슨 짓을 다 했어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무슨 짓을 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면서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아, 저 목사는 그냥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풀어버려요. 그래. 사도행전 13장 여러분 미친 개는 뭐가 약인 줄 알아요? 몽둥이가 약, 몽둥이가. 알아요? 사도행전 13장 38절 또 어디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목사, 기초한 목사가 목사를 몽둥이로 패라 그랬다 그런 말한테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왜? 의롭게 된다는 것이냐. 믿는 자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이게. 에? 왜?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다 하나만 어겨도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둘 중에 하나, 죄 한 번도 안 짓고 살든가, 아니면 예수 믿고 믿음만으로 믿고 가든가, 둘 중에 하나. 근데 얘네들은 다 짬뽕에 죄도 짓고 예수의 믿음만으로가 아니라 또 행위도 가지고 나와. 이러니까 갈 때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나오는 것은 히브리서니 야고보서니 요한계시록이니 대안할 때 믿음과 믿음을 끝까지 견뎌야 되는 구절들 가지고 나와서 행위를 가르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4장에 우리가 나와요. 로마서 4장에. 자, 29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물론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그쵸? 당연한 거. 지금 로마서 1장 2장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결국에는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예수와 믿음으로 구원받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고 이방인이나 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수 있다. 30절 정령 할례자도 믿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고 그쵸? 주의시도 할례자도 믿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고 무할례자도 이방인들도 젠타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써가지고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구원해 주시겠다. 31절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냐? 그냥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럼 율법 행위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율법을 폐하는 아니라 율법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지금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건 뭐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라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즉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즉 믿음만으로 예수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 이거지.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고 폐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지키면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에서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결국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라. 그쵸?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 폐기됐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 어차피 율법을 폐했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예수 믿을 필요 뭐 있어. 오히려 믿음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함을 하더라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결국에는 죄의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너무 하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그걸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그대로 있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율법의 저주에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된 거죠. 왜? 예수님이 그 율법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죠.